이민수의 경제 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증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4월도 벌써 훅 가고 있네, 그렇죠? 네, 반 지나가고 있죠. 반 떴어요, 그러니까 네. 4월 초에 4월 흐름 어떻게 될까? 4월 첫날 장 좋았거든요. 좋았죠. 첫날 하루 올랐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웬걸 뭐 울퉁불퉁하면서 지금 4월 중순 지나서 후반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는 건데 당장 최근에 국내 그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환율 상승 워낙 약세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뭐 과거 같은 역대급 금융 글로벌 위기도 아닌데 한 세 번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환율 1,400원을 가고 이게 뭐지? 뭐 그러면서 그죠? 네, 네. 또 금통위가 있으면서 오히려 금통위에서 뭐 워낙 약세를 용인했느니 이러면서 그죠? 네. 환율이 지금 사실 그립니다. 네. 맞아요. 이게 용인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금리를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빨리 안 내려도 우리는 금리를 필요에 의해서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그거는 워낙 약세를 용인하는 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그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전처럼 원화가 약세돼서 1,400, 1,430 이렇게 냅두지 않았습니다만은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 즉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은 우리만의 이슈가 되면은 위기로 번질 수 있는데 이 글로벌에서 강달러라는 하나의 똑같은 주제로 오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슈라 그러면은 한국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아주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결돼서 올라가는 거면은 그 심각한 정도가 좀 드라다. 덜하지 않을까 우리만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엔화가 153 달러 위안화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나만 공부 못한 게 아니라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나만 52점이 아니야. 쟤도 48점이 그런 갱킴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위안하고 넘기기에는 그죠. 네.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또 스탠스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했어요. 금리 인하를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표현해 주는 것을 시그널이라고 깜빡이라 표현했는데 금리 인하에 할 수도 있다는 그 깜빡이를 그렇죠? 깜빡이를 언제 킬까 말까 그렇게 생각 중이라 그랬어요. 참 말을 잘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일단 미국이 일단 생각할 게 있는 거지. 미국이 내려 우리가 내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안 내리는데 뭐. 미국이 안 내리면은 금리 인하를 언제쯤 그런 시그널을 줄지 아직은 확정을 안 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200bp인데 뭐 차이가 그죠? 네, 엄청나죠.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더 내려? 못 가죠. 그죠.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면 그죠? 지난번에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내렸잖아요. 네네. 유럽도 6월에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로존은 자신감이 있는 모양인데. 자신감이 있다고 해도 또 물가가 잡히는 쪽이 하나 있고요. 그 고금리를 못 건드리는 두 가지 측면. 국가마다 다른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확신하면은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유럽 내는 선택을 한 거라 봐요. 근데 미국은 그게 정치 여건 해가지고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저스티파이가 충분히 안 되면 못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금리를 사실은 올려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인플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PF라든지 기타 등등 그 부작용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것이 어떤 나중에 부메랑이 있을지 진짜 아주 엄청나게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에 부작용도 꽤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리는 게 진짜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깜빡이를 줄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달러 오늘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1,480 내려가 있습니다만 1,400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크로가 건드려지면은 나쁘게 건드려지면 언제든 다시 1,400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구두 개입을 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주시장에 잠깐의 생각할 그러니까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거리를 준 거는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올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엄청 샀잖아요. 많이 샀죠. 19조, 18조. 네. 그동안 사실 몇 년 동안 엄청 뛰어났다. 그죠? 맞아요. 미친 듯이 사실은 AI에 따른
글로벌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죠? 맞아요. 하이닉스를 먼저 사기 시작했고, 다음에 역시 한국을 사면 삼성전자를 사니까 맞아요. 엄청나게 샀는데, 사실 환플레이를 하면 환율이 낮을 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330원? 이때 계속 사들어왔는데, 그죠? 60까지도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1390원, 1400원에서. 그때 팔았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을 자극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자극을 하려다 잠깐 멈춘 거예요. 아. 오늘 상황 다시 사거든요. 네. 오늘 얼마입니까? 아까 아침에 왔을 때 아마 2천 원, 5천 원, 6천 원 이렇게 산 것 같은데 맞나요? 아마 좀 보시면 아시는데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미국장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장도 두 가지 팩터는 좋은 게 있었죠. 원유가 내려, 유가가 내려갔고 그럼 재고가 올라가고 뭐 전략 비축률 풀 수도 있다고 그러고 생산성이 좋아졌다. 뻔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유가가 내려갔어요. 아직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붙지 않으니까 그러게요. 내려갔고. 다행이에요. 예. 그다음에 유가가 여기서 막 급등해버리면 정말 부담이 그렇죠. 되죠. 그런 게 있었고 그게 긍정적인 게 있었고 환율 저기 국채 수익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국채 입찰이 의외로 물량이 많지 않은데 수요가 붙어갖고 아 이게 금리가 너무 심하네. 더 이상 안 가겠네. 그래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 두 가지는 분명히 파지티브한데 반도체가 워낙 그 실적 ASML을 핑계를 대가지고 확 빼는 바람에 대한민국 장이 어떻게 내려 올라갈까 궁금했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톤을 그렇죠.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오늘도 TSMC 쪽이 지금 곧 나오니까 그렇죠. TSMC는 ASML하고 달리 긍정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긍정적인 톤을 오늘 좀 우리는 더 어저께 미리 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은 뭐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한 5천억 사고 있습니다. 선물도 5천억? 네. 선물도 8천억 정도 선물 사고 있고요. 딱 그 정도네요. 네. 환율 차상의 80입니다. 그 다음에 네. 시장 전망하기 전에 하나 또 얘기할 네. 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총선이 끝났잖아요. 네, 네, 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약할 거란 얘기를 했고 네. 밸류업에 관한 것들이 정책 모멘텀을 좀 잃을 것이라는 네. 얘기와 함께 네. 예, 어제는 이제 금융감독위원장이 자리를 옮길 것이다. 네. 썰이지만 그죠?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밸류업 아, 벌목 잡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종합과세, 그죠? 네.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네. 금투세 매긴다. 이런 것들로 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알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텍스라는 단어를 가졌습니다. 볼텍스라는 게 이제 소용돌이에요, 소용돌이. 예, 소용돌이는 좀 이렇게 정신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국내는 정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여부에 대한 볼텍스 소용돌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용돌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국 금리 인하가 맥스 둘이고 두 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환율은 요금 내려와서 다행입니다만 볼텍스가 총선 이후에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지속적인 동력이 받고 있느냐 헷갈린다 그러면 그게 리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오, 2700, 2800 하러 갈 것 같았는데 마치 삼성전자가 바로 8만 원, 9만 원 갈 것 같았는데 단기에 맞바람을 부딪히게 되는 것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다시 지금 2600도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다행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800을 목전에 두고 그죠? 물러났죠. 네,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2600을 한번 깼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깼다가 올라와서 네.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3천 이상으로 증권사 네. 목표를 올린 적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서 하반기에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근데 지금 2분기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특별히 그죠? 5월, 4월, 5월 여름도 우리나라도 여름장 별로 안 좋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세리메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나요? 네. 저는 봤을 때 네. 2600, 2700이 지금 딱 적정한 것 같아요. 기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상대로 나온다. 엄청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2분기 가이던스 좋아야 되니까 이 정도면 실적은 오케이. 당분간. 근데 환율 1380 이상 가지 말아야 되고 국채 4.5 이상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를 5월달에도 연달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금리 인하는 두 번이면 오케이. 한 번이면 한 번 더 조정. 금리는 한 번이면 한 번 더 조정. 두 번이면 불안하더라도 그냥 끌고 간다. 그러면 환율 1480 국채 4.5% 그다음에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의 어떤 합의
아니면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가면은 저번에 우리가 2800 근처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가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낙관할 수 없다. 언제든지 2700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네, 2분기 코스피 전망을 2560에서 네, 2800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2560에서 800이고 네, 얼마 전까지 2580까지 네, 갔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 가운데서 선호 아, 이건 제가 한 건데 네, 투자할 만약에 만한 지역 섹터 네, 네, 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가면은 한국 대만을 둘 중에 하나 내는 둘 다 포지션을 해야 돼요. 근데 장이 매크로가 안 좋게 되면은 한국 테크, 대만 테크 쪽하고 미국하고 인도 쪽하고 이게 양쪽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국 인도를 선택할 것 같고 테크의 시클리컬하고 AI 수혜라는 개념에서 그 레버리지를 본다면 한국 대만을 사야 되는 것 때문에 상대적 선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한국 대만은 뭐죠? 환율도 이슈가 되고 그렇죠, 각각의 나라에 대한 특성이 있으니까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보면 지진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미국 인도가 저가 매수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4.5% 국채 수익률 이하 환율 1380 이하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두 번을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또 한국 대만이 나아질 수 있는 이 무게추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섹터는 너무나 분명해요. 반도체 AI 약간 섞여 있는데 원자재 아직 유가 인플레가 확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원자재 그다음에 반도체는 관계 없으니까 실적만 잘 나오면 결국은 좀 간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다크홀스는 플러스 알파로 뭐로 내냐는 건데 한국은 딴 나라 없는 기업 밸류야. 이게 힘이 되면은 280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힘을 못 받으면은 2800의 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방사제는 또 그 사이에 틈새를 누리는 이런 형국으로 갈 것 같고 이 모든 전제는요. 중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전이 안 된다는 거고요. 확전이 되면 이거 2520까지 2500 초반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그래도 2600은 지키고 2800은 만만치 않고 이런 박스권이 아마 7월에 금리 인하인지 9월에 금리 인하인지 그거 확인되는 시점 5월 6월 지나갈 때까지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2분기 전망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심적인 섹터는 AI와 반도체고요. 그렇죠? 원자재까지. 네, 원자재까지 네네.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다음에 눈여겨볼 쪽이 조선방산. 네, 조선방산 밸류업인데 네, 방산은 오케이. 왜냐하면 뭐 이 워낙 지금 전쟁이 뭐 여러 군데 다 있는 그러니까요. 금방 안 끝날 것 같죠? 네. 확전이 안 된다고 끝난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출주인데 조선은 글쎄 실적이 좋은데 사실은 예, 모르는 게 있죠. 그 자체는. 네, 네. 그래서 이건 환율도 효과는 못 받아요. 네. 환율 효과는 자동차가 받거든요. 조선은 옛날에 받은 수주가 지금 반영되는 것 때문에 환율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선이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갈 수 있는 주식 실적 자체 지금 하면은 사실은 기업별을 빼고 나면은 조선주하고 반도체하고 화장품 여기 화장품 안 넣네요. 그 정도거든요. 예, 섹터가 좀 작아서 화장품 안 넣습니다만 네, 화장품도 다크홀스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로봇 뭐 바이오는 빼고라도 네, 로봇 뭐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네요. 금리가 인하가 빨리 돼야죠. 금리 인하가 빨리 되면 좋을 게 많죠. 네. 제약 바이오 날아가고 네, 2차전지도 넣어야 되고 오늘 2차전지 많이 센데 근데 이제 모든 것이 금리 인하가 7월이 아니고 9월일 수 있는 가능성을 넣고 생각하면 실적주 그 아직 고금리주 그다음에 정책주 이런 거가 조금 더 낫다고 본 건데 이 트렌드가 바뀌면 금리 인하가 7월달은 확실해. 그리고 두 번은 해. 그리고 환율도 1300, 한 3, 40대. 그러면 이제 여러 섹터들이 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2800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전망하고 예, 투자할 만한 상대적인 섹터 이야기까지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